봤어요. 어떤 점에서요? 그냥 언니를 그냥 보면 막 뭐가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무슨 말씀이세요? 언니를 보면 막 뭐가 이렇게면 막 마음속에서 막 뭐가 그렇게 그러더라고요. 그런 저에게 그런 감정을 유발시켜준 루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. 네. 언니를 보면 막 뭐가 이렇게 막 마음속에서 막 여러 감정들이 막 그랬었어요. 네. 우리 승원 씨는 반면에 우리 안희연 씨와의 호흡.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르나요? 아 그게 화였군요. 막 뭐가 이렇게가 아 웃으면서 화로 정리가 됐네요. 네. 아 일단 이게 이미 다른 드라마와는 다르게 대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서 많이 리딩도 같이 많이 해보고 많이 맞춰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근데 아쉽게도 한혜 씨가 바로 희연 씨가 바로 앞에 또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그 리딩할 시간이 많이는 없었는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너무 현장에서 호흡이 진짜 잘 맞았어요.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희의 생각이 좀 비슷하고 감독님과 생각이 좀 달라서 좀 막 네. 이렇게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너무 그런 게 잘 통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같은 또래이기도 하고 여자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말이 잘 통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별로 연기할 때 저희가 진짜 막 이거를 해야지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희연 씨가 말한 것처럼 그냥 서로 있는 그대로 하니까 그게 뭐 결과물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로 연기하기 굉장히 수월했고 또 생각이 비슷하니까 대립할 일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스무스하고 현장 자체도 너무 즐거웠고 뭐 희연 씨뿐만 아니라 뭐 다른 배우들과도 너무 다 즐겁게 촬영을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결과보다 과정이 너무 좋았어서 네네네. 호흡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래서 정말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.